안녕하세요. LA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제가 진짜 코로나 동안에 뭐 뷰티 유튜버임을 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도 풀 메이크업을 안 했었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랑 LA아줌마 채널에서 일주일에 한번 라이브 할 때 어떨 때는 진짜 생얼에다가 입술만 바르고 한 적도 있고 대부분 풀 메이크업은 아니고 그냥 간략하게 바탕화면만 하고 2년 이상을 지나다 보니까 최근에 여러 행사를 다니면서 풀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저한테도 또 챌린지였어요. 이 화장을 제가 12시간이 넘어서 15시간을 제가 화장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 너무 놀랍다. 내 화장이 너무 그대로다라고 그러면서 찍은 동영상도 사실 있는데 이렇게 화장을 하면 땀에 뭐 화장이 지워지고 번지고 뭐 거의 수정 화장 안 하셔도 될 정도의 그 화장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비디오에서는 이 페이스 메이크업 위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눈만 빼고 이 모든 거 여기 돌려깎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음영도 줘야 되고 어떻게 하면 과하지 않으면서 블러쉬와 또 하이라이트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얼굴을 표현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 제가 다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화장을 최근에 똑같은 제품을 가지고 한 네다섯 번을 했더니 이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엄청 눌러 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지금부터 얼굴 화장 해볼게요. 자, 페이스 메이크업을 하기 앞서 사실은 스킨케어부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쓰던 그 제품들 중에서 너무 두껍지 않고 그리고 화장을 더 얹었을 때 이게 뭔가 이렇게 밀린다던가 그러지 않도록 사실 안 쓰던 제품을 쓰는 거는 조금 모험입니다. 저도 이번에 어떤 스킨케어를 썼는데 일단 화장을 시작하니까 이게 막 뭉치기 시작을 해가지고 다 다시 각질 제거부터 다 다시 하고 스킨케어 다시 바르고 화장을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편안한 스킨케어 그리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내 피부가 조금 좋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화장을 하는 게 사실 가장 잘 먹죠. 제가 따로 겨울철 스킨케어 또는 안티에이징 스킨케어에 대해서 좀 한번 다시 비디오를 찍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번에 막 화장을 하려다 보니까 막 드라이 패치 이렇게 좀 약간 건조한 부분 막 피부가 일어나고 그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화장 안 하고 평소에는 이렇게 피부가 좋은데 꼭 화장을 하려고 하면 스킨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따로 비디오를 만들도록 하고 선스크린까지 바른 상태에서 제가 메이크업을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지금 스몰 사이즈인데 여러분들이 보시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되게 작죠? The Benefits of Professional. 저는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최애템? 최애 프라이머예요. 스킨톤으로 되어가지고 이렇게 모공이 넓은 데에다가 이렇게 꾹꾹꾹꾹 발라주듯이 이렇게 바르는 그런 프라이머고 사실 뭐 이걸 바른다고 해서 모공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닌데 저는 기분 악상인지 굉장히 모공이 좀 작아져 보이는 것 같고 지성인 피부가 이런 걸 발라서 화장이 오래 가고 하는 그런 것도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공이 좀 넓은 그런 에어리어에 이렇게 밑에 발라주면 모공이 확실히 조금 작아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파운데이션 단계는 사실 리퀴드 파운데이션도 있고 쿠션도 있고 팩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기가 가장 잘 알고 제일 편안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의 파운데이션들은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제일 자신 있고 내 피부에 제일 잘 맞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쓰는 게 저는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다른 분을 이제 화장을 시켜드릴 때는 제 파운데이션이 있었지만 이걸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분이 가장 즐겨 쓰는 쿠션, 뭐 팩트 그런 걸 일단 바르시도록 한 다음에 이제 그 위에서 뭐 컨실러랑 파우더 그런 걸로 이제 제가 얹었고요. 그래서 파운데이션은 본인이 가장 편한 걸 쓰시면 되는데 저는 이번에 제가 새로 산 파운데이션도 사실 테스트해보고 싶었지만 그런 모험을 굳이 제가 12시간씩 밖에 나가가지고 막 유튜브도 갔다가 동창회도 갔다 그러고 싶지 않아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파운데이션을 썼는데 그게 바로 이 Lawless 파운데이션이에요. 제가 가장 자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애슐리를 제가 이거를 줬었단 말이죠. 그래서 걔가 잘 썼어요. 그래서 아우 좋다고 자기도 좋다고 막 그러더니 이거를 서랍에다가 던져놓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짤 없다. 이건 다시 내 거다. 자, 뷰리 블렌더는 기본적으로 물에 적셔서 이렇게 뿡정뿡정뿡 해준 다음에 물을 꼭 짠 다음에 타월로 한번 짜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크리넥스로 한번 싹 물을 빼 주셔야지 이 상태가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말랑말랑하지만 물기가 전혀 사실 느껴지지 않는 정도의 그냥 약간 부드러운 정도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고요. 자, 파운데이션 저는 앞에서부터 바릅니다. 뒤에서부터 발랐을 때 뭔가 앞에 좀 파운데이션이 적어서 생기는 끝물스러운 느낌이 예전부터 막 나와가지고 저는 앞에서부터 이제 꼼꼼하게 발라주는데 특히 요 광대뼈 부분 여기가 사실 제일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이렇게 펴 발라주는 게 이제 제가 하는 거고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동동동동동동 치면서 저는 바릅니다. 이렇게 바르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스펀지로 할 때는 통통통통 튀기면서 발라주는 거고요. 자, 이 파운데이션은 사실 조금만 써도 굉장히 많은 그 면적을 커버하는 커버력도 좀 있으면서 굉장히 가벼운 그런 파운데이션이거든요. 드럭스토어의 파운데이션으로는 로레알 트루매치의 느낌이 좀 있지만 그것만큼 드라이하지 않고 그것만큼 뭔가 이렇게 나중에 파우더리 피니쉬가 딱 있어서 수정이 좀 불가능한 그렇잖아요 그게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좋더라고요. 제가 쓰는 색깔이 시트린이라는 색이고요. 제 25 피부에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굉장히 깨끗하면서 자연스러운 아주 풀 커버리지에서 떡진 그런 느낌을 주지 않아요. 이쪽 면까지 마무리 해 볼게요. 한 40대 이상이 되면은 화장하실 때 늘 주변에 이렇게 5배 저는 여기에 8배인가? 한 8배에서 10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거울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꼼꼼하게 확대해서 볼 때 안 보이던 그런 빈 구석이 또 보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걸로 본인의 그 얼굴을 확대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촉촉이 파운데이션을 쓰시는 분들은 지금 이제 이런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촉촉하고 물광 피부 같이 이제 보일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촉촉이를 쓰지 않고 제 피부에 가장 찰싹 잘 붙는 그런 파운데이션을 썼기 때문에 빛을 반사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파운데이션을 한 다음 단계에서 제가 화장을 알기 전에 한 1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안 했던 그런 단계인데 화장을 많이 알고 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꼭 해야 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언더아이 컨실러입니다. 왠지 눈 주변이 좀 색깔이 칙칙하고 뭐 화장을 좀 한 거는 같은데 이쪽은 깨끗한데 여기는 좀 퀭하고 팬다같이 느낌이 드는 거는 언더아이 컨실러를 이제 안 해주는 경우에 이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언더아이 컨실러를 특히나 이런 파리 메이크업을 하거나 그럴 때는 꼭 쓰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언더아이 컨실러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한테는 지금 현재 제 피부톤보다 살짝 밝으면서 굉장히 커버력이 좋은 파운데이션은 커버력이 좀 빠져도 되지만 언더아이 컨실러는 커버력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서 저는 타르트의 쉐입 탭을 일단 이용을 해줬어요. 투페이스의 컨실러하고 이거하고 굉장히 두 가지를 이제 열심히 썼었는데 지금 투페이스가 거의 다 떨어져서 없어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것도 조금 오래돼 가지고 어떨지 모르는데 이렇게 컨실러를 좀 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코 옆에까지 코 옆에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여기가 이렇게 벌어진다든가 그러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콧대까지 제가 발라주고요. 저는 이제 요 정도로 발라줍니다. 그래서 언더아이까지 거의 여기 눈꼬리 여기까지도 한번 이제 점을 찍어 주시고 뷰리 블렌더가 좋은 게 이제 끝이 좀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거로
언더아이. 이럴 때 이제 확대경으로 봐야 돼요. 내가 어디까지 지금 잘 발랐는지. 그냥 거울을 봤을 때는 바른 것 같지만 사실 뭔가 이렇게 지나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까지 다 해준 다음에 여기 남은 오른쪽 눈 하고 난 다음에 남은 요거는 위에 눈두덩이로 한번 지나가 줍니다. 그랬을 때 조금 이렇게 칙칙하고 색깔이 있는 부분, 뭐 핏줄 나온 그런 부분들이 좀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언더아이 여기도 이게 주름이 있는데 이걸 좀 잘 못 보면 발랐다 싶고 화장이 이제 끝난 다음에 딱 보면은 가까이 보면은 이 뭔가 이렇게 안쪽 눈 앞머리 아니면 눈꼬리 이런 부분에 안 발라주고 그냥 난 발랐다고 생각하고 화장을 진행하면 그 다음에 복구가 좀 어려워요. 콧등은 가장 유분이 많이 나오고 또 가장 처음 무너지는 그런 화장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쫀쫀하고 커버력이 있는 이제 컨실러로 한 번 더 다시 발라줍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콧구멍이에요. 사실은 여기까지 신경 안 쓰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렇게 콧구멍 그 링, 이 입구를 꼼꼼하게 안 발라주면 화장이 앞에서 보면 여기가 없어. 꼭 이렇게 두르면 마스크가 열릴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꼼꼼하게 이제 화장을 해주고요. 저는 꼭 파우더로 언더아이 세팅을 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국에서 물광 피부 완전히 이렇게 촉촉하게 하는 그런 피부는 언더아이 세팅을 안 할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는 대부분의 그런 연예인들이나 이제 뭐 그런 데서 볼 때는 젊은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언더아이 세팅을 좀 안 해줘도 그렇게 화장이 뭐 주름에 낀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크리스라고 갈라진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 나이에는 저의 나이에는 이거 사실은 10년 전부터 이거는 꼭꼭 해왔어요. 왜냐하면 언더아이 컨실러를 하면 플러스 파우더는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거. 자, 이쪽에는 파우더로 세팅 파우더로 이제 톡톡톡톡 해줬고요. 이쪽은 안 해줬는데 지금 현재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이게 이제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12시간이 지나면 이게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요. 일단 이렇게 톡톡톡톡 해줄 때는 눈에 가장 가까운 데까지 해주는 게 중요하고 제가 쓰는 이 브러쉬는 엘프 거예요. 예전에는 뭐 3불에 팔았는데 요즘엔 조금 가격이 올랐을까요? 저는 이제 이게 가장 이 쉐입이 끝이 약간 이렇게 되면서 가장 쓰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쓰고 있는데 화장이 금방 무너진다 또는 파운데이션이나 쿠션을 썼을 때 이렇게 주름낌 또는 이렇게 크리스 이렇게 벌어진다 주름에 벌어진다 그런 거 고민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이런 세링 파우더를 써보시는데 저는 제 인생 세링 파우더가 이 로얄 머시의 세링 파우더예요. 이게 하얀색이 아닙니다. 그래서 HD 파우더 뭐 메이크업 포 에버나 다른 데서 했을 때는 뭐 노 세범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 하얀색 가루잖아요. 그런 하얀색 가루보다는 이거는 약간 아이보리색이에요. 근데 트랜슬루슨이라고 해요. 우리 같은 피부톤에는 이게 딱 맞는 얘기예요. 이게 하얗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진을 탁 찍었을 때 플래시백. 그래서 하얀색 가루는 아무래도 이 피부 위에 얹어져 있다가 좀 이렇게 플래시를 딱 터트리면 얼굴이 허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얼굴 전체를 아주 꼼꼼하게 발라줬어요. 그리고 또 그러면 화장이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는 딱 바르는 게 언더아이 그리고 이마 여기 바로 윗부분 그다음에 눈썹 있는데 위쪽하고 그다음에 T자로 내려오면서 이제 코 주변 꼼꼼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턱 하고 여기 저는 이쪽에 모공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모공이 큰 데까지는 사실 이 파우더를 딱딱딱 해주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얼굴에서 화장이 무너질 때 또 턱도 같이 많이 빨리 무너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턱도 꼼꼼하게 파우더를 해줍니다.
이제 페이스 메이크업에 베이스를 다 깔았고요. 이제는 컬러를 입힐 건데 굉장히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히나 어디 행사를 간다던가 할 때는 실내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무래도 밝게 이렇게 보이고 플래쉬를 터뜨리기도 하고 아니면 조명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얼굴 이 상태로 제가 어디 파티에 가면 그냥 저는 이렇게 원형으로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인위적으로 입체감을 좀 주지 않으면 그냥 사진에 내 얼굴이 제일 크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외곽을 이제 한국말로는 쉐이딩이라고 하는데 영어 표현에는 그런 게 없죠. 컨투어링을 하거나 브론징을 하는데 컨투어링이 이제 그야말로 그림자가 지는 곳에 이제 좀 다크한 그런 색을 써가지고 음영을 주는 건데 브론징은 컨투어링과 달리 약간 피부가 좀 더 태닝된 그런 곳에 그래서 이쪽 이마 쪽이나 여기 이마 앞부분이나 이쪽은 이제 태닝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는 거니까 이쪽은 쉐이딩 또는 컨투어링을 해준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쪽 위에 피부가 조금 더 선탠이 되는 그런 데가 이제 브론징인데 요즘에는 컨투어링이란 말을 잘 안 하고요. 오히려 그냥 브론징의 두 가지를 같이 하고 있어요. 컨투어링이나 브론저를 두 가지로 쓰지 않고 그냥 한 가지로 쓸 때 베네핏의 훌라를 가장 흔히 많이 쓰고요. 이제 뭐 다른 파우더들도 많이 있는데 가격대도 그렇고 우리네 피부에 좀 잘 맞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파우더 제품을 많이 썼어요. 근데 최근에는 크림 브론저, 크림 블러쉬, 크림 하이라이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메이크업 회사들에서 또 다른 돌파구를 찾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 같고 또 워낙 좀 촉촉이 화장으로 계속 가다 보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제 파우더를 해버리면 이 전체적인 바이브가 좀 달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요번에 이 파우더 컨투어링이나 파우더 브론저를 하기 전에 일단 이쪽 얼굴 밑으로 내려가는 요 부분을 제가 크림 제품을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신제품으로 모험을 좀 하긴 했는데 패트릭 타의 브론저 중에서 She's Sculpt 각졌다 그녀는 각졌다 라고 된 게 이제 위에가 이렇게 뚜껑이가 있으면서 이제 크림이에요. 그래서 크림 브론저를 쓰고 이제 파우더로 이제 덧 입히는 색깔을 훌라랑 비교를 해보면 요 두 가지 색 사이에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완전히 컨투어링 하기 좋은 색깔 그리고 브론징 하기 좋은 색깔 이 사이에 이제 훌라가 있는 거예요. 팩트보다는 좀 단단한 그런 고체 제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픽업은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광대뼈 밑에 부분하고 사진을 찍으면 좀 이제 어둡게 나오기를 원하는 데다가 해줬어요. 제가 데일리로 만약에 친구랑 점심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사실 안 해요.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나 그런 사람들이 뭐 이걸 3자를 돌려가면서 여기다가 컨투어링을 하고 쉐딩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실제 제 라이프에서는 잘 안 하는 게 보이거든요. 여기 이렇게 지저분한 게 보인다 조금 그런데 이제 파티를 가니까 어쩔 수 없더라고요. 사진을 이제 찍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얼굴 돌려깎기를 좀 해주겠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오른쪽 왼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근데 오른쪽에 이제 창문이 열려 있어서 좀 밝게 보이긴 할 텐데 이게 되게 색깔이 짙은데 이 위에 게 짙은데 그렇게 이제 피부에는 막 그렇게 짙게 안 나와요. 보시면 이제 화장이 이렇게 이쪽이 이거는 그냥 생으로 전혀 컨투어링이나 브론징 안 한 그냥 얼굴 여기까지 파운데이션 지금 해준 거죠. 굉장히 화장이 중요합니다. 이제 파티룩에는 꼭 이렇게 브론징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이거를 앞에서 봤을 때 조금 이 뒤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쉐이딩을 해줬을 때 특히 또 저는 이제 턱이 좀 길기 때문에 턱의 끝에를 조금 쳐줬을 때 사진에서는 조금 달리 나오더라고요. 그림자, 컨투어링 또는 브론징, 돌려깎기 이걸 안 하면 얼굴이 평면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요거를 잡거나 훌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훌라에 이거를 이제 잡고서는 조금 더
좀 티나는 화장을 하지 않으면 사진을 남기잖아요, 파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진용 화장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산같이 되어 있는 브러쉬가 있거든요. 시그마 브러쉬인데 3D HD 프리시션 브러쉬라고 제가 이제 이걸 좀 주로 쓰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묻힌 다음에 이거를 그냥 하면은 굉장히 진하게 나와요. 그래서 그럼 이제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코 세울 때는 여기 위에 눈썹 있는 데부터 세우잖아요. 그래서 세우러 내려갈 때 이걸 옆으로 이만큼 해주면 위에 한 1cm 나오면은 안 됩니다. 코를 세우는 거의 기본은 중간에 펜자국 하나 지나갈 정도로 그 정도만 남기고 여기다가 조금 진한 색을 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선 하는 게 좋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효과를 보여드릴게요. 색깔 선정을 할 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너무 튀면 안 되니까. 대부분 좀 코가 높은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눈쪽 위에 하고 여기 안쪽 그리고 코 옆에 하고, 저는 이제 코가 조금 긴 편이에요. 그래서 코 이렇게 끝에를 좀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게 탁 받쳐주는 느낌이 들면서 요 코끝이 이렇게 퐁 올라오는 그런 또 효과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브론징을 가지고 다 했고요. 그 다음이 이제 블러셔인데, 블러셔를 하는 방법이 조금 트렌드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는 이제 블러셔를 이렇게 했었고요. 이렇게 좀 올드해 보인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또 요즘에 또 다시 이렇게 돌아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기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이제 저는 요즘에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조금 안쪽까지 해서 약간 상기된 느낌의 를 주는 그런 화장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제 패트릭 타의 블러쉬인데 이 위는 크림이고 이 아래는 파우더예요. 광대뼈 있는 데서 이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기점으로 이제 윤기가 이제 남아 있으면서 예쁘더라고요. 컨트롤을 좀 해서 너무 많이 묻지 않게끔 해서 광대뼈를 중심으로 이렇게 발라줬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이 정도만의 블러쉬가 저는 요즘에는 적당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블러쉬가 많이 저한테는 색깔이 약해진, 힘이 빠진 부분 중에 하나예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힘이 빠지긴 했는데 제가 요번에 미꺼니하고 좋아하는 제품 중에서 이제 꺼내다 보니까 이게 또 이제 꺼내졌는데 이건 베네핏의 조지아예요. 피치 핑크라고 하죠. 그러면서 펄이 그냥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블러쉬를 많이 하는 거 원하지 않고 약간 피부를 예쁘게 이렇게 반짝이게 하고 싶어. 그랬을 때는 이렇게만 이제 해줘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쪽 파티에 갔을 때는 블러셔가 좀 약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크림 브러셔를 조금 더 애드를 했었는데, 처음에 하루 이틀 이제 화장해보고 그랬을 때는 조지아 가지고만 했더니 피부가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보였어요. 지금 절대로 눈 화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저게 예쁠까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보통 이제 영어 표현으로 trust the process, 이 과정을 겪어서 마지막에 가야지만 예쁜 화장이 된다는 거. 이제 페이스 메이크업의 마지막 단계, 저는 하이라이터를 굉장히 은은한 버전으로는 샬롯 트리베리의 필름스타 브론즈 앤 글로우를 제가 잡았고요. 완전히 쨍한 버전으로는 지금 오프라 코스메틱의 뭐 세 가지를 같이 있는 건데 에버글로우, 요거 두 개 정도를 섞어 가지고 여기다 얹어 줬어요. 은은하게 할 때는 여기에 있는 이 하이라이트가 진짜 피부를 예쁘게 이렇게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피부에 그 윤이 나는 그런 효과를 그냥 얘가 혼자 다 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오프라 코스메틱이나 다른데 이렇게 쨍한 하이라이터는 자기적인 하이라이터가 돼서 좀 그래요. 근데 이 지금 하이라이터가 되게 예뻐요. 이거 진짜 약간 물광의 효과? 그래서 아까 여기가 블러쉬가 조금 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를 얘가 사실 지금 위에 덧 발라주면서, 그쵸? 톤 다운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블러셔가 조금 없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이거를 막
발랐더니. 근데 이 하이라이터는 되게 좋은 게 내가 원하는데 다 발라도 그렇게 티가 안 나고 글리터 가루가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놓칠 수 없는 부분이 아까 양쪽에 쉐이딩을 했으면 코 위에 쉐이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은은해서 잘 보일까 하지만 이 단계를 해주면 훨씬 예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위에 할 때 여러 번 하면서 좀 면적이 이렇게 넓어졌어요. 5mm는 넘게 면적이 넓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콧대가 낮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닉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아주 얇게 그냥 한 줄만 해주는 게 사실 포인트예요. 제가 여기서 제가 썼던 입술까지만 할게요. 너무 또 이렇게 그러니까 입술은 저는 라이너를 꼭 그리고요. 라이너를 그려야지 조금 이렇게 페더링 한다고 그러죠. 주름에 막 번져서 밖으로 나가는 게 조금 막아지기도 하고 저는 이제 아웃라인을 좀 크게 그리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립스틱으로 바로 하기에는 좀 리스크가 있어요. 게다가 잘 지워지지 않는 립스틱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은 바로 바르는 것보다는 라인이 좀 있어야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드럭스토어의 립 라이너예요. 근데 뭐 이거저거 쓰는데 요 컬러가 가장 좋기 때문에 이거는 리몰의 한국에서는 립멜이라고 그러나요? 리몰의 스파이스라는 색인데 약간 My Lips But Better 말린 장미의 색깔이에요. 립 라이너가 너무 부드러워도 너무 딱딱해도 문제예요. 근데 이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약간 색연필처럼 사각사각거리면서 딱딱하진 않은데 그렇게 부드럽지가 않아서 뭉개지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립 라이너를 그리면 속까지 다 채워줍니다. 자, 립 라이너를 이 안쪽까지 이렇게 채워주는 거랑 안 채워주는 거랑 지속력의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대부분 옷에 이제 좀 맞춰서 립스틱을 바르거나 아니면 본인 얼굴에 제일 좋아하는 뭐 잘 어울리는 그런 색이라고 생각하는 걸 바르거나 저의 경우에는 약간 뉴트럴한 이런 와인색을 좀 바르는데 가장 지워지지 않는 제품을 이제 골라서 발라요. 그래서 요번에는 요 두 가지를 제가 발랐었는데요. 하나는 픽시 뷰티의 이브닝 로즈. 요게 제가 평소에 바르던 그 색깔일 거예요. 아마 잠깐만. 왜냐하면 픽시 뷰티의 이런 와인 색깔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보시면 제가 립 라인 그린 거와 거의 같은 색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제품은 이렇게 마르면 착 잘라붙어서 잘 지워지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르고 이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거를 하면은 얘가 자꾸 움직이고 약간 움직이면서 또 이렇게 밀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에 또 이 색도 많이 썼는데요. 이거는 Urban Decay의 새로 나온 립스틱인데 일단 흔들어서 근데 뭐 원리는 똑같아요. 일단 바르면 이게 마르면서 착 붙는다. 근데 지속력이 픽시 뷰티보다 조금 더 오래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밝은 와인색. 그래서 제 입술 색깔에 비해서 지금 조금 더 밝거든요. 그런데 되게 편안해요, 색깔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색깔이 좀 밝은데 지속력이 되게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녁 먹고 뭐 커피 마시고 그러고서 입술이 지워졌을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냥 처음에 말리기 전까지만 입을 좀 움직이지 않아서 이빨에 닿지 않게 정말 2년 이상 화장을 안 하고 있다가 최근에 풀 메이크업을 제가 계속 며칠을 하면서 나중에 한 10시간 12시간 지나서 내 얼굴을 딱 봤을 때 12시간이 지났는데 화장이 이렇게 안 무너졌지? 이거는 진짜 어디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파리 메이크업들 이제 많이 하시게 될 때 이런 페이스 메이크업 위주로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렸고 2탄으로 이제 눈화장. 눈화장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속눈썹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조금 더 반짝해 보이니까. 그리고 좀 사진 찍어도 예뻐야 되고, 조명을 받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거리는 것도 있어야 되고, 손가락으로 눈화장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굉장히 괜찮은 애들이 있어서 저는 요번에 한 4번, 5번 화장을 할 때 고제품만 썼거든요. 그래서 다음 편에 눈화장을 위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늘 페이스 메이크업 했던 이 단계 중에서 어떤 단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걸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느끼셨나요? 아니면 이 단계를 다 하고 계셨나요? 이 아래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런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하시고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